남가주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부분적으로 진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산불인 토마스 산불은 여전히 기세가 꺾이질 않고 있어 진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도심을 위협했던 스커블 산불은 주말을 넘겨 불길이 잡혔습니다. 진화율은 토요일 75%에 이어 일요일인 어제 85%까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422에이커를 태운 가운데 주민들에게 내려졌던 대피령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LA 북쪽 실마 지역의 크릭 산불과 라이 산불 역시 현재 각각 진화율 93%와 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쳐서 2만여 에이커를 태운 산불은 둘 다 내일까지 완전 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 샌디에고 라일락 산불은 4,100에이커를 태운 현재 진화율 8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벤츄라 카운티 일대 가장 큰 대형 산불인 토마스 산불만은 여전히 진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려 23만 500에이커를 태운 현재 진화율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강풍을 타고 산불이 다시 크게 번지면서 산타바바라 카운티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It's been absolutely overwhelming the number of people that have offered to help and support us, and that's been tremendously heartfelt. And that's been across the board, everyone that we know. I've had people from across the nation contact me, and so that's been wonderful. 현재까지 건물 800여 채가 불에 탔고 주민 18,000명에게 내려진 대피령도 여전합니다. 내륙에서 해안으로 불어오는 고온 건조한 센타에나 강풍을 타고 번지는 토마스 산불은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다섯 번째로 큰 화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시원입니다.